선생님께 법문을 청하는 청법가를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 불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마음 중생에게 법을 설하여 우리들 중생들을 복되게 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게 하는 일이 마치 오늘처럼 이렇게 장마철에 대지에 비가 흠뻑 내려서 그동안 목말라 있던 풀과 나무와 온갖 산천 초목들이 저 내리는 비를 흠뻑 흡수해서 마음껏 쌀을 키우고 잎이 피고 수리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가을에 저마다의 결실을 거두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비가 많이 내린 이날 여러분들은 비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비를 통해서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께서 만 인류에게 복되게 한 일이 마치 오늘날 이렇게 비가 내려서 온갖 산천초목을 흠뻑 적셔서 무럭무럭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일과 같은 것이구나. 그런데 그 산천 초목들이 작은 풀도 있고 중간 풀도 있고 큰 풀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고 중간 나무도 있고 큰 나무도 있고 가장 가책이듯이 우리들 근기도 우리 중생들의 근기도 작은 근기 있고 중간 근기 있고 큰 근기가 있고
작은 근기 중에서도 작고 또 작은 근기가 있는 강에는 또 작으면서 좀 중간 근기가 있고 또 작은 중에서는 조금 큰 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 근기 중에서도 좀 작은 중간 근기가 있고 중간 근기 중에서도 또 중간쯤 되는 근기가 있고 중간 근기 중에서는 또 좀 큰 중간 근기가 있고 이렇게 해서 구품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어디 우리들 근기가 구품뿐이겠습니까? 사람 사람이 다 소질과 그 근성과 또 인연이 각각 다르고 또 취향이 각각 다르고 부처님과의 인연 배경이 전부 정도가 있고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수행하시는 스님들이 이것을 가사라고 하는 법복을 통해서 부처님의 교화한 법비로 우리는 맞아들이고 그 가사라고 하는 하나의 법비를 우리는 흠뻑 오늘 비에 젖듯이 그렇게 젖고 돌아가야 하는 그런 인연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법비는 8만 4천 법문이라고 해서 무수히 많습니다. 근기 따라서 소질 따라서 또 각자의 어떤 그 성격과 취향 따라서 맞추는 것이 8만 4천 가지나 됩니다. 그 중에 또한 하나의 부처님의 법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오늘 불사하신 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가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스님들, 즉 말하자면 출가 수행하는 이들이 있는 법입니다. 이 법이를 그냥 법이라고만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름을 붙입니다. 왜 법이라고 하는가 하니 가사를 읽고 부처님의 법을 깊이 공부해서 그 법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행복과 우리가 바라는 어떤 그 공덕을 성취해가는 그런 그 이치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의 그래요. 법의 옷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러 불자님들은 오늘 법의를 평소에 입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이제 법의를 입습니다. 그런데 그 법의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에게 가사라고 하는 이 법의를 여러분들이 스님들을 믿고 공부를 잘 하시라고 만들어주신 그런 그 소중한 인연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법이라고만 하지를 않고 이진복이라 이제 그런 표현도 써요. 세상의 온갖 세속의 먼지를 세속의 속된 마음과 망상을 다 떠나버리는 그런 옷이다. 이제 스님들 그 옷, 물론 뭐 먹물까지도 다 스님들의 그 법복에 해당됩니다만 가사와 장상까지 이렇게 여법하게 갖춰서 또 입어놓으면은 그 참 사람이란 게 묘하여서 저절로 아주 그 부처님의 그 정신에 한 걸음 성큼 다가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모두 편하신 복을 입었습니다만 어쩌다가 무슨 날 한복 같은 것을 아주 곱게 차려 입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뛰어가고 싶어도 뛰어가지도 못하고 퍼지고 앉고 싶어도 그렇게 앉아지지 않습니다. 아주 품위 있게 평소에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한복을 입으면 아주 품위가 있어지고 다소해지고 사람까지도 정갈해지고 그 말도 아주 교양이 있어지고 인격이 저절로 거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법복이라고 하는 게 그런 역할을 합니다. 참 묘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깥 출입을 할 때는 꼭 바깥 출입에 알맞는 그런 옷을 입듯이 스님들도 그 법위에 세 가지 옷이 있어서 오조가사라고 하는 것이 있고 7조가 있고 그 다음에 9조에서 25조까지 이렇게 세 단계로 옷이 있습니다. 가사도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을 할 때는 오조가사를 입고 그 다음에 이제 법당에 와서 법문을 듣고 포사를 하고 강의를 듣고 보통 우리가 수행생활을 하는데 좌선을 한다든지 할 때는 7조를 입고 그 다음에 이제 큰 행사 궁중에 들어간다든지 등등 그런 아주 일상에 몇 번 있지 아니할 그런 아주 위험을 정말 특별히 갖춰야 할 그런 그 일에는 9조에서 25조의 가사를 읽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사마다 다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사를 만드는데 큰 공덕을 짓고 인연을 지으셨으니까 그 이름을 일단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가사가 몇 조입니까? 여러 가지가 다 15조에서 21조 아주 상품 가사만 만들었네. 그 이제 보통 7조 가사는 5조 가사가 제일 이제 낮은 가사인데 이건 잠잘 때 입는 가사. 그래서 하의라고도 하고 속옷이라고도 하고 작업복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작업복, 작업할 때 입는 옷, 또 잠잘 때 입는 옷,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안타해라. 인도 말로 이제 안타해라.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이게 이 가사를 읽을 때는 이제, 또 그 가사를 읽는 의식이 또 있고 하는 연기가 있습니다. 오늘 다 이제 연기를 여러분들이 다 체험할 거예요. 비록 이게 15조에서 25조라고 하는 아주 높은 가사, 그야말로 큰 스님 중에서도 아주 큰 스님들이 있는 그런 가사고 또 큰 스님들이라 하더라도 스님에게 사실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스님이라고 하면은 똑같이 가사를 입을 자격이 있습니다. 스님은 연하를 두고 조를 정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할 때 무슨 몇 조짜리를 입는다 그래 있습니다. 스님들 오늘 아주 이거 알면은 딴 스님들 그 저기 저 가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스님들보다 훨씬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대개 이제 적당히 아는 스님들은 뭐 저기 3인원 그 많이 가사로 해서 조가 없는 것을 입고 그 다음에 뭐 한 10년 이하짜리 스님들은 5조 가사를 입고 그 다음에 한 15년쯤 되면 7조를 입고 그 다음에 한 20년에서 30년쯤 이상 돼야 9조 가사를 입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알고 있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본래 부처님 법대로라면은 그게 아닙니다. 5조 가사는 5조로 된 옷은 말하자면은 일할 때 입고 잠잘 때 입고 무슨 일상생활할 때 입고 무슨 뭐 노동을 하거나 뭐 아무 그야말로 뭐 청소할 때도 입고 막 입는 옷이 5조 가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7조쯤 되면은 이제 예불 할 때 입고 대중들하고 생활할 때 입고 경을 읽을 때 있고 좌선할 때 있고 제를 지낼 때 있고 포사를 하고 강의를 들을 때 있고 이럴 때 이제 우리 보통 스님들이 수행생활에 입는 옷이 이제 7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9조에서 25조 그 가사는 왕궁에 들어갈 때 있고 법상에 앉아서 설법할 때 있고 그런 아주 가장 이제 상품 가사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 가사를 이제 공덕의 옷이다 그렇게도 합니다. 공덕의 옷 5조가 됐든 7조가 됐든
구조 이상이 됐든 간에 공덕의 옷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인욕의 옷이다 그래요. 인욕의 옷이다. 이 가사장산 차례 입었을 때 스님하고 뭐 스님이 이제 기분 나쁘게 어떤 그 뭐 일을 당했다든지 또 신부님들이 와서 스님들에게 한번 뭐 따지고 싶을 때는 스님이 가사장산 입었을 때 따져야 돼요. 그때는 스님이 성을 못 내게 돼 있습니다. 왜냐? 인욕이 없으니까. 참아야 되니까. 스님이 가사장산 차려입고 그 화를 낸다든지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때는 신부님이 뭐라고, 듣기 싫은 소리도 해도 되고, 그래가지고 스님이 뭐라고 인상을 짚은다든지 화를 내든지 하면 스님이 가사장산을 입고 화를 내면 됩니까? 이래 버렸는데. 그러면 어떤 큰 스님도 그 앞에는 꼼짝 못해요. 왜냐? 이것은 부처님이 제정해놓은 옷이다. 부처님이 제정해놓은 옷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권위가 있어요. 권위 있는 옷을 입었으면 권위 있게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스님들이 스님 옷 입고 저기 길거리에서 함부로 하면은 저게 스님 옷을 입고 저렇게 함부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 보십시오. 옷이라는 게 그것이 사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잠자리에 출입복 입고 잠자리에 안 들어가죠? 길거리에 나올 때 잠옷 입고 못 나오죠. 그렇습니다. 참 일상생활에 있어서 옷이라고 하는 게 그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수행하는 스님들의 법복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기 싫어도 참아야 돼. 그래서 인욕의 옷이다. 또 무구이라 그런 말도 있어. 무구이. 아무런 때가 없다. 마음의 때를 다 벗어버린 옷이다. 이거야. 속에 뭐 새카맣든지 어쨌든 간에 어쨌든 이 옷을 입으면 무조건 욕심을 부려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탐심, 진심, 치심 이런 삼독심을 내서도 안 되는 그런 옷입니다. 참 의무와 책임이 커요. 이 가사에는 의무와 책임이 그렇게 큽니다. 그리고 이 가사에는 공덕의 옷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공덕과 아울러 복전이 된다고 했습니다. 복전이. 복밭이라는 거야. 왜 그런가 하니 수행하는 스님들에게 이 가사를 지어드리거나 수행하는 스님들에게 보시를 하거나 예를 들어서 먹을 음식, 입을 옷, 탕약 아니면 이게 거주할 수행 처소, 사찰, 도량 이런 데다가 예를 들어서 보시를 할 것 같으면 복이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수행하는 스님들을 옷을 복전, 복밭이라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밭입니다. 이 가사를 보면은 밭 두둑이 있어요. 이거 밭, 이제 나중에 다 이제 보시겠지만은 여기 이제 그 밭대기 이제 크고 작고 하는 밭 두둑을 여러 개를 이 천이 본래 하나입니다. 천 조각이 이게 전체가 하나예요.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접어가지고 우정, 이 천이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또 노동도 많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하고 일이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것을 접어가지고 밭두둑을 만들어요. 그래서 밭두둑의 숫자를 5조, 7조, 9조, 11조 전부 홀수는 아닙니다. 11조, 13조, 15조 이렇게 해서 25조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같은 분은 워낙 우리가 거기 가서 예배만 한 번 해도 큰 복이 된다고 해서 복밭이 그렇게 많습니다. 25개나 복밭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지금 뭐 크게 복밭이 될 만한 수행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종단에서 이렇게 나이만 좀 먹으면은 그 조수가 여러 개 되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와요. 그렇게 이제 그래서 복전, 복복자, 밭전자, 복전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사만 입은 사람은 무조건 복받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도인들이 믿고 데려다 보시하고 뭐 스님들이 생활할 또는 수행할 공간을 만드는 데 예를 들어서 동참을 하고 뭐 가사 만드는 데 뿐만 아니라 불상을 조성하고 법당을 짓고 하는데 모두 동참하는 이유가 스님들이 공부를 잘해서 그리고 수행을 잘해서 신도인들에게 그것을
해양하라고 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림 생활은 이게 공인이에요, 이제. 개인 생활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복 받칠 수밖에 없는 거라. 사심을 가지고 못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열심히 수행 정진해서 그것을 모두 신분들에게 회양하도록 하는 그런 삶이 우리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사를 입고 사는 사람의 의무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복받치라고 하고 그러니까 가사만 입고 나가면 밥 주죠, 옷 주죠, 뭐 전부 다 신도들이 다 보장해 주지 않습니까? 전부 보장 다 해주거든요. 우리나라는 나가서 탁발을 안 하지만은 저기 남쪽 더운 지방에는 태국이나 미얀마나 스리랑카 같은 나라에는 나가서 몇 대 이제 얻어먹습니다. 그런데 거지에게는 밥을 잘 안 줬대요. 가서 입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밥도 주고 돈도 주고 옷도 바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제 그 탁발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고 일찍이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가서 이렇게 봤는데 참 그 신도님들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밥그릇을 이렇게 한 그릇 가지고 나와가지고 아이에게 시켜요. 어머니가 줘도 될 텐데 아이에게 시켜서 훈련을 시키는 거야. 교육을 시켜. 스님에게 밥을 보시하는 것을 훈련을 시켜. 그래서 그 서툰 손으로 두 숟가락을 이렇게 떠서 스님 바로대에다 이렇게 담아주는 그런 훈련을 그렇게 시킵니다. 얼마나 귀엽고 참 마음이 흐뭇하게 느껴지는지. 그래서 이 가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와 같은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15조에서 25조까지 가사를 했다는데 그 복받치 여러분들은 아주 5조만 했다면은 받치 몇 대지 안 될 텐데 다 해봐야 아예 조수가 높은 것을 해서 여러분들 받칠 여러 수천 마지기 전부 계산하면 아마 수천 마지기 좀 준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복받치를 그렇게 여러 마지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주 그것도 옥토로 된 밭. 요즘 논보다 밭이 더 비싸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해탈복이라 그래요. 염불할 때 입을 때 또 이제 하는 의식이 있는데 이것을 입고 생사 해탈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잘 가르쳐서 다른 사람도 생사 해탈을 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데 가사를 입어야 이게 통하는 거야. 요즘 이제 포교당이 많이 생기고 법사가 많이 생기고 포교사가 많이 생겨서 포교를 하지만은 그 포교사들이 말씀도 잘하고 지식도 많고 수행도 참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스님들에게 항상 하는 소리가 아무리 잘 아니 뭐합니까? 스님이 아니니까 말이 먹혀들지를 않습니다. 그래. 말이 먹혀들지를 않습니다. 스님은 아무리 못났어도 비구 스님이 됐든 비구니 스님이 됐든 뭐 사미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가사장성처 이렇게 걸치고 앉으면 신도님들이 무조건 그다음에 듣는 거야. 60점은 따고 들어가고 기본 점수는 무조건 따고 들어가는 거야.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 포교사 법사들이 그렇게 지식이 뛰어나고 말씀을 잘 하시지만 안 된다는 거야. 뭐 법회가 안 되고 포교가 잘 안 된다는 거야. 이 가사장성 믿고 법문을 해야 권위가 서고 말을 믿고 따르지 양복 입고 아무리 잘해봐야 뭐 안 듣는다는데 뭐 어떻게. 그래서 그 가끔 이제 법사들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은 그런 그 한탄 아닌 한탄을 합니다. 아니 난 이럴 줄 알았으면 일찍 스님이나 될 걸. 이제 세월이 가서 나이가 그만 지나가지고 어렵게 됐다고. 그래도 늦게나마 그 출가를 해서 법문을 잘하고 포교를 많이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참 그런 분들에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야, 이 참 스님 생활 잘해야 되겠구나. 정말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와 같이 이 가사는 참 그 책임중하고
또 권위가 있고 또 따라서 복받치면서 해탈을 넘기기도 하고 정말 이 가사를 장함을 입고 나면은 우리나라 같은 이런 다종교 사회에서도 무사 불통이 통하지 않는 일이 없어. 무조건 뭐 예를 들어서 성당에 가도 교회에 가도 알 스님 오셨습니까 하고 내가 땡처라 하더라도 무조건 알고 스님 오셨습니까 하고 그러는 거야. 참 부처님 옷이 참 좋아. 부처님이 워낙 위대하시다 보니까 부처님 옷만 우리가 이렇게 빌려 입고 있어도 그렇다니까. 내가 이런 경험하는 이야기인데 늘 잊지를 못하는 거지. 내가 어릴 때 제주도에 원명사라고 하는 데가 이제 살 때인데 갔을 때 스무 살 좀 넘었을 때가 그런데 한참 그 저기 저 영화가 좋은 게 있다고 해가지고 스님들 도반하고 이제 며칠 한 다섯 명인가 그래 영화관에 간다고 이제 시내 영화관에 간다고 나갔어요. 그 우리는 영화 보러 간 거야. 그런데 그 극장 부근에 어떤 술 주정뱅이가 막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누구하고 시비를 하고 지나간 사람하고 시비하고 그러다가 우리가 이렇게 우리도 그 사람 피해가려고 하는 판이야. 근데 맞닥뜨렸어. 근데 그 술 주정뱅이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지나간 사람마다 무조건 시비하네. 우리를 보고는 아이고 스님들 나오셨습니까 하고 그만 막 꼬리를 빼면서 절을 하고 거기다 땅바닥에 대고 절을 하더니 아유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기도 안 돼. 우리가 오히려 겁이 나가지고 피하려고 하는 판인데 그 사람이 우리 앞에 와가지고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조용히 그렇게 절을 하고는 골목으로 사이 골목으로 그냥 비슬비슬 피해가는 것을 내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참 부처님의 그 가사의 위력이 그와 같은 것이구나. 가사도 안 입었어요. 극장 가 있는 뭐 가사 입고 갈 테니 있으니까 우리는 뭐 법문하러 간 것도 아니고 수행하러 간 것도 아니고 극장 그 활동사진 구경하러 가고 가사도 안 입고 이 먹물어 이거 하나 입었는데도 그와 같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이 참 법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 저 가사 장상과 몸으로까지 다 포함해서 법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은 그 위력이 있고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참 가사장상 입고 함부로 행동할 일이 아니구나. 물론 뭐 가사장상 우리가 물려받을 때부터 아주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받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잊어버리고 사는데 그분 생각을 난 늘 합니다. 아, 가사 장사님도 단순하게 몸으로만 입었는데도 그렇게 나를 위해준다. 뭐 나보고 위했겠어요. 옷복을 위한 거야, 옷복. 그 부처님 옷이라고 하는 이 사실 보고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뭐, 개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했지만은 머리에 가 쓰고 여러분들 몸으로만 입고 나가오십시오. 그냥 동양 저절이 됩니다. 가짜 중인데도 중옷만 입고 있으면 저절로 동의 안 된다고요. 그래서 세상에 가짜 중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 옷이라는 게 그와 같은 위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근래에는 이제 그 종단에서 열악하게 제정된 그런 그 천과 제정된 곳에서 이렇게 가사를 만들어서 함부로 하지도 못하고 하도록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 가사는 옛날에 이제 설화에 의하면은 뭐, 무슨 그 몸에 아주 그 치명적인 그런 병을 앓고 있었는데, 집에서 쫓겨나고 동네에서 버림받고 해가지고 여기저기 쫓돌아다니다가 어느 절에 가사불사하는 절에 당도하게 됐어요. 마침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그 가사 만지던 그 신도인들이 전부 손을 다 놓고 식당에 들어가서 공양을 한 거야. 그런데 이 아주 그 거지처럼 떠돌아다니던 무슨 아주 문둥병 이상의 아주 치중한 병이 걸린 사람이 거의 몰래 들어가가지고 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몰래 들어가가지고 그 가사 뜨는 그때는 전부 바느질을 했으니까 가사 한 뜸을 뜨고 나왔다는 거야.
사람들 오기 전에 얼른 한번 떠보고 나도 저기에 동참해서 저희를 같이 할 수 있었으냐. 그 가사불사 하는데 나도 동참할 수 있었으냐. 나는 그것을 멀리서 아마 지켜보고 알고 있었던 모양이야. 그래서 기회만 보고 있다가 점심 먹으러 간 사이에 얼른 가가지고 그 가사 꾸우면 그 한 뜸을 뜨거운 사람들에게 들키기 전에 얼른 나온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이 그 이후로 그 몹쓸 병, 어떤 의원도 낫지를 못하고 어떤 약으로도 고치지 못했던 그 지독한 병이 싹 낫다고 하는, 그래서 자기가 낫고는 돌아와서 그 절에 와서 모든 것을 다 참여하고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는데 결국 이렇게 큰 가사 한뜸 뜬 공덕으로 내가 이 몸이 이렇게 나아졌습니다 하는 고백을 전에 주지스님에 와서 여러 사람이 이제 하니까, 그래서 그것이 기록으로 나와 전해져요. 그래서 가사 이야기를 할 때는 의뢰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그와 같이 그게 이제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그 기록에 의하면 그런 이야기도 있고,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은 그 제주도에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그건 뭐 정말 뭐 이 승복의 위력이죠. 비록 가사가 아니고 단순한 승복인데도 우리나라는 승복이 가사에 준합니다. 꼭 스님들에게 저 가사만 해주면 복된다 하지 말고 스님들 승복도 해드리세요. 승복만 해줘도 역시 가사와 준해요. 우리는 일상생활할 때 이 먹물로 승복을 입고 생활하기 때문에 오조가사에 해당됩니다. 아까 말한 활동복, 생활복, 오조가사에 해당되는 것은 이 승복이요. 그 다음에 7조부터는 이 가사에 해당됩니다. 그 스님들이 예불 하고 뭐 경을 공부한다든지 할 때는 전부 이제 7조 가사가 있거든요. 심지어 요즘은요 참선할 때 7조 가사를 입기로 되어 있는데 승복만 입고 한다 그러면 승복도 7조급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먹물옷도 7조하고 급이 같아져 버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에게 승복도 해드렸어요. 가사만 해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역시 가사에 준하는 공덕이 되고 복이 됩니다. 내가 경험상 이제 제주에 있었던 그 이야기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5조나 7조에 못지않는 그런 그 입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제 가사 그 조수마다 조수마다 이제 이름이 이제 다 있고 또 입을 때마다 하는 연불이 있어요. 그 5조는 안타회라고 하지만은 7조에는 이제 승가리 그래요. 승가리. 7조는 울타라승, 울타라승 그렇게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인연을 지은 그 가사 15조에서 25조까지 가사를 승가리 그래요. 승가리. 그러니까 안타회, 울타라승, 승가리. 그 우리가 만든 것은 승가리다.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그 가사 짓는데 인연을 지었기 때문에 무슨 가사를 지었나 하거든 이제 집에 가서 이야기하세요. 아 내가 승가리 가사를 지었다고. 승가리 가사 짓는데 인연을 맺고 공덕을 쌓느라고 그렇게 이야기. 승가리라는 게 뭐야라고 물으면 아 그것은 5조 가사가 있고 7조 가사가 있고 9조 이상 25조까지 가사가 있는데. 9조 이상 25조 가사를 승가리라고 한다. 그 조라는 게 뭔데 하면 밭둑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그것이 그대로 포교의 자료가 되고 본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적극적으로 듣는 입장이 되고 말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불교를 전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됩니다. 아주 적극적으로요. 세상에서 이제 워낙 우리나라는 다종교 사회가 돼서 그 불교 아닌 다른 종교들이 너무 판을 치고 있어서 심지어 이 전 국토를 뭐 성시화 만들겠다 기독교 세상을 만들겠다 하는 될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런 소리까지도 들릴 정도니까
우리 불자들이 정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불교를 널리 알려야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그 생각하기를 어릴 때 내가 부모사에서 겪었던 그 어떤 보았던 일을 떠올려서 신부님들에게도 오늘 그런 인연을 지어주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무슨 일인고 아니 보살계를 받을 때 요즘은 보살계 받을 때 이제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부모사에서는 그전에 보살계를 받을 때 5조 5조 가사를 꼭 목에 걸고 개척을 받습니다. 그리고 본문 들을 때 꼭 5조 가사를 듣고 받고요. 그리고는 그걸 이제 내려놓고 갑니다. 그리고 다음 해 또 5조 가사 보살계를 받을 때 그 5조 가사가 잔뜩 쌓여 있었어요. 수백 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부 5조 가사를 목에 걸었죠. 신도님들의 5조 가사를 이제 목에 이렇게 걸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 5조 가사는 목에 딱 걸고 보살계를 받는 거야. 본문을 듣는다고요. 그리고 이제 개척을 받을 때도 그렇게 받고 꼭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어려서 보모사에 가가지고 그걸 여러 해를 봤는데 어느 해부터인가 그만 그런 제도가 없어져 버리고 그건 뭐 다른 절에서도 안 하는데 우리 절에서 할 필요가 있나 이래가지고 그만 없어져 가지고 전국에 다 없어졌어 그런 제도가.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인연을 이렇게 참 희귀한 인연입니다. 지금 종단에서 만드니까요. 개인적으로 개사찰에서 이런 일을 잘 안 해요. 전부 종단에서 다 하고. 근데 내가 여기 주신인데 가사불사를 한다 하지. 아, 가사불사 종단에서 다 하는데 무슨 그 절에서 가사불사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우리 절에서 전부 필요한 가사를 만들 때 전부 동참을 해서 그 돈으로 가사를 거기서 지어가지고 짓기는 거기서 지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스님들에게 베푸도록 그렇게 되어 있단 거야. 아, 그건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전국 사찰에서 이제 가사불사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잘 못해요. 이런 아이디어를 못 내는 거야. 그럴 때 아주 귀한 불사예요, 이게. 그래서 아, 이 귀한 불사가 또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 가사를 한번 머리에 입어 연불이라도 한번 따라서 같이 하는 그런 의식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내가 하고 왔어요. 왜냐 우리가 어릴 때 여러분들이 보살계 법문을 들을 때 5조 가사를 수하고 3일간 법문을 듣고 그것을 이제 내려놓고 개척을 받고는 이제 돌아가는 걸 보았습니다. 몇 년을 봤거든요. 그 가사를 모두 돌려서 머리에 입고 연구를 따라서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기억해서 내가 선창하면 따라서 하십시오. 이게 내가 먼저 말할게요. 선제 해탈고 무상복전의 악은 정대수 세세 상덕피 옴 도바 도바 사바하 옴 도바 도바 사바하 옴 도바 도바 사바하인데 뜻이 무슨 뜻인 거 아니야. 훌륭하고 훌륭하여라. 해탈할 수 있는 이 옷이야. 무상복전이로다. 최상가는 복의 바치로다. 악은 정대수 하느니 내가 지금 머리에 이고 받아들이게 되었으니. 그래서 머리에 이라는 것입니다. 머리에 이고 받아들이게 되었으니. 세세 상득피 하소서. 생생세세, 세세생생. 항상 이 가사와 인연을 맺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이제 다음 생에는 이제 가사 읽고 살게 될 거예요. 왜냐 여기 이제 추원이 세세상덕비 세세 동안 이제 이 가사를 읽고 살도록 해 주십시오. 만말이 그래도 이제 계산이 그래도 있어요. 이제 다음 생에는 무조건 이제 스님 돼 가지고 이제 수행해야 돼. 이런 연구를 한번 해보기만 해도 어딥니까? 가사부터 하는데 어차피 인연을 지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와 같은 다른 어떤 사찰에서의 어떤 법회보다도 이
붙여있는데 아주 쓱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간 듯한 그런 법회입니다. 이게 가사불사라는 것이. 자, 그러면은 내가 선창할 테니까 고대로 따라하세요. 이게 뜻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선제해 탈보여 선제해 탈보여 무상복전의로다 무상복전의로다 아금정대수하노니 아금정대수하노니 세세상득피하소서 세세상득피하소서 옴도바도바사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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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제해탈복이여 선제해탈복이여 무상복전의로다 무상복전의로다 아금정대수하노니 아금정대수하노니 세세상득피하소서 세세상득피하소서 옴도바도바사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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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제해탈복이여 선제해탈복이여 무상복전의로다 무상복전의로다 아금정대수하노니 아금정대수하노니 세세상득피하소서 세세상득피하소서 옴도바도바사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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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살짝 이 무릎에 내려놓으세요. 네. 그리고 다 이렇게 하면 위에 쓰다듬어 주세요. 네. 단 또 없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머리 이대로 주세요. 가사 없는 분들에게 줘가지고 이게 그렇게 한 머리 여보세요. 예, 머리 여보시고 연구를 다 하셨으니까 그렇게 모두가 그렇게 그런 인연을 한번 지었어요. 선방에 가면은. 선빵 문고리만 잡아도 사막도를 면한다고 그 서로 선빵 문고리 잡으려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가사를 이렇게 한번 머리에 이고 한번 쓰다듬어 보고 또 같이 연구를 한 것은 이거는 정말 인연 중에 아주 최상의 인연입니다. 또 그리고 이 가사는 15조에서부터 25조 가사라니까 부처님께서 석가세존께서 평소에 읽던 그런 가사입니다. 그 정도 우리도 그 정도 구조는 못 읽어요. 잘 읽어야 구조 읽고 보통 7조 읽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특히 이제 15조부터 25조를 그럼 이제 품도 더 들고 돈도 훨씬 더 비싸요. 그런 가사를 하셨다니까 아주 뭐 한껏 한택입니다. 말하자면 가사를 하는 김에 아주 최상으로 한껏 한택이 됐습니다. 그러니 아주 수선한 인연을 여러분들이 맺게 됐고 오늘 마침 비가 많이 오는데 어쩌면은 이 가사라고 하는 이 부처님의 법복의 비로소 여러분들에게 인연을 한껏 지어드리는 그런 그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선대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법의 인연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쏟아붓는 것은 법의 인연, 아주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인연, 불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인연이 8만 4천 가지 인연이 있는데 그 중에 이 가사라고 하는, 가사불사라고 하는 이 인연은 정말 여름날이 폭우가 쏟아지는 듯한 그런 그 부처님의 법비를 한껏 우리가 맞을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된 것 같습니다.
참 이것이 근래는 개사찰에서 가사불사 한다는 소리가 못 들었는데 이런 일을 몇 년 전부터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참 생각을 잘 내가지고 좋은 인연을 여러분들께 지어드렸고 아마 여러분들 평생에 과거에 아마 동참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그런 그 불사입니다. 부디 이 인연으로 부처님 법비를 한번 맞으시고 열심히 이 좋은 제를 다니시면서 스님이 또 이제 저기 이제 공부하러 다녀요. 저인데 공부하러 다니기 때문에 공부하러 다니는 사람 앞에 난 약해. 내가 스님인데 공부하러 오는데 우리 절에 불사하는데 와서 법문 한번 못해주겠냐 이런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날짜를 잡았는데 이렇게 법비가 한번 내린 날 이렇게 회향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좋은 인연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아주 참 부처님과 아주 깊은 좋은 인연을 맺으셨다는 그런 거 축하의 말씀과 아울러 이것으로서 본문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